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호대로에서 보내주신 빈티지 크랭크 싱거 소울 핸디 미싱이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박음질을 하는 기계예요. 이 기계는 이제 소울 핸드 20 모델이라는 어린이 미니 재봉틀입니다. 이 기계는 1950년대에 토이가 아닌 이제 주니어용으로 실제 재봉틀을 경험해보는 이제 퀴즈 소잉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소량으로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이런 앤틱 미싱입니다. 이제 앤틱 골동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께서는 이건 이제 해외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왜냐면 벼룩 시장 같은데 미국이나 잉글랜드, 영국 같은데 보면은 요 기계가 아주 귀한데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하고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예, 확대를 해보면 아주 싱거 앤틱의 폼 나는 기계입니다. 실제 모델은 크기가 요게 맞는 거고요. 아주 작죠. 제 손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늘도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지금 11시 10분이네요. 이 기계는 여러 군데 손을 대셨어요. 그래서 박음질만 되게 해달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걸 과거에 제가 한 20년 전에 수리를 몇 차례 했었던 건데 유튜브에 이 기계 수리하는 영상은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반강제적으로 우체국 택배로 포장을 해서 보내셨어요.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들이 손댄 기계는 사실 수리하기가 번거롭습니다. 이거 왜냐면 어느 부분을 만졌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기계는 이제 체인 스티치라고 그래요. 위에 이제 박음질은 되는데 밑에 가마 부분에서 그러니까 위실 하나로다가 재봉기가 이렇다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사용했던 키즈 재봉틀이에요. 소장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여러 군데 손을 댄 흔적이 보여가지고 저도 수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이 기계는 한쪽 면이 노하우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지 몰라서 이런 공개를 합니다. 이 기계는 공업용 미싱 바늘을 사용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한쪽 면이 납작한 이렇게 생긴 가정용 바늘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용 미싱 바늘을 꼽는 순간 바늘이 왼쪽으로 치우쳐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그리고 이 재봉기의 또 특징이 이게 일종의 노하우입니다. 바늘을 끝까지 꼽았을 때 밑에 하축에 크랭크 쪽에 대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업용 바늘을 이런 기계를 갖다가 이제 서울에서 의뢰 오면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업용 바늘을 약 한 9mm 정도 잘랐어요. 잘라서 딱 포인트가 맞아줘야만 바느질이 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께서는 바늘 세트를 구입할 수 있느냐 했는데 사실 국내에 없습니다. 이거 잉글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라서 5개를 만들었어요. 요 바늘은 가만히 살펴보시면 앞뒤가 동그란 공업용의 바늘이 되겠죠. 그렇죠? 5개를 이제 만들어 드렸습니다. 정확한 사이즈로 지금 보신 것처럼 그라인더로 잘라 가지고 딱 포인트가 맞게 이게 조금이나 길거나 조금이나 짧으면 바느질이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확대를 해야 되나요? 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실기 오는 영상을 조금이라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1번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는
이렇게 이 쇠 기둥에 번호가 넘버가 있어요. 1번에서 2번으로 예, 여기까지 통과됐죠. 실 끼우는 순서가 틀릴까봐 네, 틀릴까봐 여기다가 여기 2자가 보이실 거예요. 2번이라고 글이 써져 아 여기 이렇게 2번이라고 글이 써져 있습니다. 3번은 이 기계는 작아도 3번은 이쪽에 끼워줍니다. 이게 왜냐면 요즘에 얘기하는 위실 장력 예, 조절기입니다. 이렇게 돌리게 되면 장력 조절기가 위로 치켜 올라와요. 그래서 요 구멍에 홈에 끼워줍니다. 요게 3번이에요. 예, 잘 보이시라고 제가 핀셋으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아이고 예, 3번 끼웠습니다. 이렇게. 예, 요거는 바느질을 하시다가 아, 실을 빼지는 마세요. 끼우는 게 까다롭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죠. 3번에서 핀셋으로 그렇게 뺐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려워요. 네, 3번을 통과했죠. 그 다음에 4번에 장력 조절기 부분을 걸어줍니다. 위에서 밑으로 걸어줍니다. 네, 요게 4번이죠. 요게 3번이고 5번 요 부분을 걸어줍니다. 왜 핀셋이 자꾸 떨어나. 그렇죠. 요렇게 요게 6번이 되겠습니다. 6번. 예, 이러면 이제 어려운 걸 다 통과를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이 폴리를 뒤로 돌리면서 예, 위실이 나오도록 이 부분이 장력 조절기인데, 아, 이게요. 네, 위실을 빠져나오도록 해줍니다. 이제 손으로 당겨 주셔야 되는데 네, 수리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참 이 기능 기계 수리받으면 여러 사람이 이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서 만졌을 경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이 기계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이걸 고쳐보려고 을지로 쪽에서 손을 많이 댄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이런 기계 수리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에서 서서히 제가 이제 그 해외 여러 차례 나갔던 관계로 이런 기계를 많이 접해봐서 압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네요. 실패도 유실이 잘 나왔던게 또 갑자기 이 기계는 이걸 폴리라 그러죠. 핸드미싱이니까 항시 뒤로만 돌리셔야 돼요. 앞으로 돌리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지금 어려운 관문은 통과를 했습니다. 바늘을 잘라서 쓴다는거 그 다음에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실을 끼울 때 요걸 노루발을 내리고 올리는 겁니다. 미니 미싱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조금 그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실만 한번 끼우면 돼요. 이건 실을 빼지 않는 기계니까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요 핀셋으로 땡기면, 아이고, 도로 빠져버렸네. 이건 무슨. 이분께서는 우체국 댁으로 포장을 해서 저희가 예약을 해드리지도 않았는데 직접 보내셨어요. 미신 박사가 이걸 못 고치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에 보내신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일이 많이 밀려서 남들이 여러 차례 손댄 기계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을 만졌는지도 모르고 이 기계는 모두 다 틀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쪽에 보면은 이제 수리를 끝난 상태인데 이쪽에 바늘 각도가 더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뒤로 돌린다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느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걸 노루발이지 올려요. 조금 더 올리면 조금 더 위로 치켜 올라갑니다. 옷감을 넣었어요. 이 기계는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하셔야 되는 기계인데, 일단은 요 고정할 데가 없으니까, 이건 이제 처음에 구입하셨을 때, 에틱 시장, 벼룩 시장에서 구입하셨을 때, 이걸 고정시켜주는, 레버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핀을 꼽아서 기계를 고정시켜주고 나서 박음질을 하셔야 되는 기계입니다. 예, 후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기계는 체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바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계는 고쳐도 실사용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부드럽게 잘 되죠. 왜냐면 이게 타이밍하고 바늘하고 모두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박음질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기계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못 고치는 기계들을 제가 받아서 고쳐드렸는데, 요새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너무 힘든 기계들, 남들이 고치다 못 고친 기계들이 지금 물밀듯이 오는데 제가 좀 부담이 갑니다. 여기 보세요. 깜짝 놀랐죠? 여기 체인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렇죠. 체인 바느질이 돼요. 요거는 또 다시 1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너무, 그렇죠? 이게 보세요. 위에는 박음질이 되는데 밑에는 체인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실로 북집이 없는 상태에서 갈고리 같은 걸 회전시키면서 박음질이 되는 거죠. 한번 시작하면 이렇게 잘 됩니다. 저도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바느질을 다 했어요. 체인 바느질의 이 특징이 아래실, 윗실을 박음질이 끝나고 나면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윗실을 손으로 이렇게 쭉 빼줍니다. 그 대신에 요 실체기를, 요게 실체기예요. 아, 저 윗실 장력 조절기를 절대로 이 몸쪽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장력을 충분히 해서 윗실을 길게 끊어줘요. 이렇게 길게. 그 다음에 기계를 뒤집습니다. 뒤집고 여기에 체인에서 돌아가는 이 실도 잘라줍니다. 이렇게 손으로. 네, 실 두께를 잘라야 되겠네요. 이렇게 잘라줘요. 여유 있게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구조가. 뒤는 이렇고요. 밑에는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손으로 약간 올려줍니다. 바늘을 올린 상태에서 요걸 올려주고 천을 빼주셔야 돼요. 이거 이제 정교하면서 떨어지죠. 이러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무리가 됐을 때요 아래 실 제가 이렇게 넓 길게 뺐죠. 요거를 바늘로다가
끼워서 밑에 바느질 한 거하고 묶어주시면 됩니다. 체인 스티치라는 기계예요. 여기 밑에, 위에는 한 줄로 보이지만은 밑에는 이제 두 줄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예. 요, 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로 내일 발송이 되는 1950년대 잉글랜드 영국에서 만들어진 싱거 재봉틀, 앤틱 재봉틀. 예, 오늘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공업용 바늘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예, 수리를 하셔야 되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해외여행 다니시면서 이런 기계를 벼룩시장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남들이 수리하다가 못 고친 기계를 받아서 이렇게 박음질이 잘 되도록 고쳐져서 저도 기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